오늘은 이사야서 15장 말씀 1절로부터 끝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기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 는 각각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리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라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론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보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나 이는 곡성이 모압 사람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모압의 패망과 그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압의 패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압 그러면 그들은 롯의 자손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건져낸 단 하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건짐을 받았는데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였었느냐 하면 모압이 음행의 족속으로 그 후손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백성으로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딸들이 롯이 잠든 동안에 술을 먹이고 그들과 근친상간을 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서 낳은 족속이 모압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자손을 이어가려고 그들의 기업을 이어가려고 자기의 의로 행한 것이 바로 모압의 두 딸의 행위요 거기서 나온 자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는 족속으로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또 아람이 무너질 때 이 모압도 또한 같은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이사야서 16장 6절을 가보면 이 모압이 어땠었는가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한국말로 번역한 게 조금 마음에는 안 들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교만이 심했다. 그리고 그 과장이 헛되다 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높인 것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원어로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교만하고 그들이 아무리 거만하고 그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높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세운 모든 도시가 무너지게 될 것을 모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요. 알은 모압의 한 성입니다. 또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바잇도 디본도 한 도시인데 그곳에 산당이 있어요. 이들은 그모스신을 섬기는데 그들의 산당에 가서 그들이 울고 부르짖고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다 할지라도 모압의 모든 도시들이 무너질 것을 오늘 이사야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과 모든 길들이 다 패망하여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떠나서 애통하며 울면서
그 땅을 떠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고 얼마나 그들이 슬피 울며 부르짖는가. 이 말씀이 8절 말씀에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그렇게 저들이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그 모압 온 땅에 들릴 만큼 그 애곡의 소리가 높아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앙은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들이 그 도시를 잘 세우고 도시를 견고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것들에 만족하면서 기뻐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모압을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교만은 하루아침에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아무 힘이 없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인간의 경영은 헛되고 헛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시편 137편 1절에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들이 아무리 성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또한 그들이 아무리 파수꾼을 세웠어도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는 그들이 아무리 깨어서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호와께서 경영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우리 전도서의 솔로몬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어떤 자였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 중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부귀와 영화가 있었고 물질의 부요함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던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말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성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여호와가 없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으로 계속해서 그가 하는 말은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제시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라는 것이 그가 한 말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도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고, 그가 웃고자 하고 그가 인생을 즐기고자 하였어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그가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고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노비를 사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수해칠 가치가 없는 이 인생의 호흡 하나만 끊어도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를 봐도 알 수 있죠. 부자가 정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다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그가 하룻밤에 그 목숨을 취해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모압 땅에
그 하룻밤에 그들이 성이 무너지고 애곡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쌓은 모든 것들, 내 임의로 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전도서 3장의 1절에 하는 말씀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 모든 어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 그렇다면 모압이 도시를 짓고 성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이 교만해질 만큼 풍요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세우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헐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모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 또 솔로몬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다. 한순간에 오늘 내가 부귀를 쌓는다 할지라도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룻밤 안에 주님이 그것을 취해 가시면 그냥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 모압이 바로 스스로 그 자손을 잊고 그 기업을 잊기 위해서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고 자손을 낳아서 모압 족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은 그 교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음행에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은혜 받았다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자들이 그 후손들이 그와 같이 교만함으로 하나님 없는 헛된 경영을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루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는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되어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된 삶을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임한 것이냐? 그건 바로 나로부터 임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근본된 교만의 마음이다. 죄성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는 겸손한 자인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서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그분의 손의 움직임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다 기록을 하고 나서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가 많은 세상의 이치와 논리와 이론과 행함을 기록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따라서 마음을 품고 행한다면, 은밀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이 모압도 알게 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참으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나 유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또 그들을 괴롭혔던 바벨론, 아수르,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는 것을 우린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도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경영과 그들의 모든 마음의 폐부 깊숙한 숨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 믿음이 어떠하냐, 우리는 벌거벗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것까지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우리 안에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모압이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압 족속은 진멸을 받아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쫓아 나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도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없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의롭다라고 여겼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의 악함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악한 자들의 그 머리가 되는 사단의 영에 그 계계를 드러내시고 진멸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아는 것보단 내 안에 악한 것이, 죄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더 드러내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만 쪼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해서도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 없음이 무엇이고 내 안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바로 말씀이 내게 검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빛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왔다라는 증거예요.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악한 모압 족속들, 이러한 교만한 것들, 뭔가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들, 뭔가 스스로 이제 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무엇인가 잘 하고 있다라고 높아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던 종은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했던, 어떠한 경영을 했던, 어떠한 성을 지었던,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족해서도 또한 칭찬을 받기를 즐거워해서도 아니 된다라는 거죠. 주위에서 누가 아 정말 이런 일을 참 잘하셨어요. 대단하세요. 그리고 칭찬을 했을 때도 그 칭찬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셔야 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그 일을 하게 하셨을 뿐이고 나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일했을 뿐이고 경영하고 성을 지은 것뿐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 할지라도 아는 것으로 아는 척을 하면 안 돼요. 아는 것으로 남을 가리키려고 들고 남에게 또 훈계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형제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려면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연합이 되어졌을 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안다 하여서 그 아는 것으로 가리키려고 들고 그리고 권면한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합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내 안에 있는 내 의가 권면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듣는 자들의 결국은 생명으로 일어나기보다는 더욱더 음부의 영에 잡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합의 진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을 지은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짓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짓는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경영하게 하지 않는 것, 계획하게 하지 않은 것이라면 내가 어떠한 경영을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모압의 모든 도시들이 다 일시에 무너지고 그 안에 기뻐하고 만족하며 거했던 그 모압 족속들은 울며 길을 나와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그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 모습이 오늘 이사야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대로 일이 안 돼. 노력하는데도 안 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심령이 애통하고 공고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국은 방황하는 심령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아멘.